매일 아침 외신 브리핑 신민영입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의 개막과 코로나19 확산세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은행들을 필두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된 가운데 엇갈린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주의 실적에 대해서는 암울한 전망이 깔려 있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이 예상보다 양호한 순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개장 전 거래에서부터 주가도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은행들에게는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채권 등의 트레이딩 분야가 선전한 점이 이들 은행의 실적 전체를 방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형은행인 웰스파고는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분기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배당금도 주당 10센트로 대폭 삭감하면서 주가가 5% 넘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런 은행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출발했지만 점차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강세로 마감했고요.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감소한 것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신규 감염 건수가 7,340건으로 전날에 8,350여 건에 비해서 낮아졌고요. 이는 하루 전에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중단한 캘리포니아의 감염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됐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신규 감염자 수도 1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요. 이 역시 지난 7일간의 평균에 비해서 낮았다는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의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 이날 증시를 지지했습니다. 라엘 브레이노노 연준 이사는 이날 새로운 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준의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워줬습니다. 다음으로 화웨이 관련 소식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 정부가 자국 내 모든 통신사들의 화웨이 제품을 모두 철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 등 우리 기업에게는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 다우든 영국 미디어 장관은 영국 통신 사업자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화웨이 5G 부품을 구매하는 것이 금지되고 모든 화웨이 장비를 2027년까지 철거해서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무사항이 법으로 제정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다우든 장관은 그 이후로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의 제조품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화웨이 장비 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영국은 화웨이 통신 장비에 더 이상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초 영국은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핵심 부분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을 5G 통신망 장비의 공급자로 선정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 미국의 추가 제재로 화웨이 사업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면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의 화웨이 퇴출을 계기로 안보 우려가 있는 중국 기술을 배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미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등이 화웨이 장비를 자국 5G 사업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이날 결정이 한국 삼성전자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우든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화웨이를 대체하기 위해 우선 두 통신 장비 업체 스웨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보호될 필요가 있고 둘째로는 삼성 등 다른 새로운 공급 업체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관련 뉴스도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오펙과 러시아 등 비회원 동맹 산유국들의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를 초과 이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간밤 WTI 8월 인도분은 0.5% 오른 40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장은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의 감산 연장과 규모에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공동감시위원회를 열고 감산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 하고 향후 감산 규모를 논의합니다. 6월 감산 합의 이행률은 107%에 달했는데요. 그만큼 7월 분 감산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점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감산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자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유 생산량이 이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상승에 긍정적인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펙플러스의 감산 완화 이후에 회원국들 간의 감산 이행률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RBC 캐피털 마켓은 8월 감산 규제가 완화된 시점에서 산유국들이 다 같이 감산에 동참
체감하는지 아니면 원유 물량을 쏟아낼지 주목해야 한다며 협의체 내에서 규율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유가가 저점 대비 오른 만큼 오일머니를 챙기려는 산유국들이 많아지지 않겠냐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1단계 임상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 항체가 형성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요, 모더나는 이날 게재된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임상 2상 시험에서 45명 전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18에서 55세 지원자 45명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량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눠서 백신을 두 차례 접종한 후 격리 관찰하는 임상시험을 전개했는데요. 백신 접종 28일 후 관찰한 결과 45명의 백신 접종자 중 45명 전원에게서 항체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모더나에 따르면 25 마이크로그램 그룹 실험자들은 약 2주가 지난 뒤 코로나19 완치자와 비슷한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고 100 마이크로그램 그룹은 완치자보다 높은 수준의 항체가 또 이 중 적어도 8명에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발견됐습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 3상에 돌입할 예정이고요. 이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게 될 경우 올해 말까지 최대 1억 회분, 내년 말까지 독일과 미국에서 12억 회분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모더나의 주가 이날 장 마감 후 시간에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일 아침 주목해볼 만한 외신 뉴스 전해드렸고요. 외신 브리핑 2부 함께하셨습니다.